우리 산업계 그리고 증시에서 AI가 뭐 다소 잠잠해지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주목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이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큰 주제부터 던지고 갈게요. 네이버랑 카카오 얘기 여쭤볼 거예요. 네. 일단 네이버부터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었고, 그 이후에 목표가 하향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2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고, 내용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네. 역설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게 된 계기가 네이버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기존에는 SOTP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SOTP 방식이라고 하면 네이버가 굉장히 고성장하는 시점에서 좀 이익으로 네이버를 평가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업 부문을 따로따로 좀 성장성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두 합쳐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 자체가 뭐 성장성 자체가 과거 코로나 시점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좀 둔화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제는 성장 전략보다는 수익화 전략으로 많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를 이제는 좀더 그런 수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방식을 PER 접근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의 수익을 감안을 했을 때는 PER 관점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2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좀 우상향하는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익 체력이 좀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의 찬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 얘기 나오면, 이거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게 된 데에 따른 그런 목표가 하향 변동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뭐 각각의 사업 부분, 뭐 커머스라든지 광고라든지 콘텐츠, 이런 곳에 통합한 성장성을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때라는 관점을 정의윤 연구원님께서는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는 네이버가 광고도 그랬고, 예. 커머스도 그랬고, 웹툰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형 성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되면서, 좀 그런 외형 성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비용 투입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 성장률과 맞물리면서 외형 성장이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광고 쪽도 그렇고 커머스 쪽도 그렇고 좀 많이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 시점이 많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도 이제는 이런 둔화되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비용을 투입을 시켜서 무리하게 성장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화를 통해서 좀더 수익화를 좀 발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좀 비용 통제에 대한 움직임이 보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2분기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 통제의 어떤 움직임이 좀 극대화되는 시점이 올해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일각에서 네이버를 두고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틀린 얘기 아닐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두 인터넷 기업이 코로나 때는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하시던 분중것중 하나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의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익이 지금 예. 안 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그런 방어의 논리로 이제 내세웠던 게,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만 어느 정도 이뤄놓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섰을 때 이익을 확대시키는 건 사실 그 뒤에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가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더라도 좀 어떤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가져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시장에서 지적하던 그렇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그 구글의 알파벳과 같은 네.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요거를 네이버나 카카오를 더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관점이 이제 많이들 작용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꾸준히 우하향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싸졌기 때문에
제가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잃었다기보다는 가치주로서의 좀 더 그런 평가를 이제 받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잠시 그 빅테크사들과의 주가와 좀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향향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 조금 부연해서 제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이버보다는 좀 더 매력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많은 이제 좀 관심을 받게 된 거는 결국은 이익 성장률, 이익 체력이 되게 좋았던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좀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좀 꺾이는 시점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국내와는 다르게 좀 국내 광고 성장이나 좀 커머 성장과는 다르게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실적에서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주가도 같이 우상향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모멘텀도 빅테크 기업들은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막대한 투자금을 이제 집행을 하면서 캐펙스를 투자를 하면서 AI와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웃풋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아웃풋을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와 관련된 모멘텀, 이익 모멘텀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이제 되면서 조금 국내 인터넷 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AI 붙으면 주가는 좀 나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네이버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AI 전략이 어떻길래 뭐 MS라든지 뭐 다른 쪽과 왜 이렇게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일까 이 측면에서 한번 주가를 바라보자면요. 사실 그 AI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좀 회의론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먼저 AI와 관련된 가장 큰 이제 본질적인 요소는 AI 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AI 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한 단계, 그러니까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검색 포털로 구글이나 네이버를 사용하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붙을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 어떻게 보면 검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이 향후에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좀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AI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인력이라든지 뭐 금액, 그러니까 돈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국내 기업들이 자금력에서 투자력을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더 앞서 나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가 뭐 챗GPT나 뭐 구글의 어떤 그런 생성 AI 서비스를 써보면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좀 떠오르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수익화 시점이 언제인데 수익화가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AI 생성 AI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는 눈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분기 얼마씩 캐펙스가 투자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뭐 실적 발표에서도 그렇고 향후에도 얼마 투자될 거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 생성 AI 서비스가 이제 화두가 된 지가 이제 1년이 좀 더 넘어가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좀 더 그런 아웃풋들이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회의론이라든지 AI 생성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퍼클로바X라든지 자체적으로도 생성형 AI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아웃풋을 내고는 있지만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측면에서도 조금 더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익 그럼 여기에서 그거를 이익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도 좀 많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실 관련해서 주가 모멘텀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사실 이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생성 AI와 관련해서 회의론들이 많이 나왔을 때 네이버가 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덜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멘텀 받은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의 흐름은 그랬고 어쨌든 뭐 하루 1, 2년 사이에 소멸된 이슈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챗GPT의 이 확대 후에 대변되는 이 생성형 AI 산업의 확대가 검색 포털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에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화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요, 중장기적으로요. 결국 관건은 서비스 퀄리티가 얼마나만큼 나아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클로바이스 네이버도 지난해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나서 계속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검색 포탈을 쓰는 부분들이 한 차원 높아졌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많이 크게 변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게 즉각적으로 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일단 단기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결국엔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비용이 투입되고 투자가 될수록 생성 AI 서비스가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런 시점을 아직까지는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뭐 기대감을 작용한다기보다는 네이버 주가를 보실 때는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광고나 커머스 쪽에서의 성장률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컨텐츠 쪽에서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좋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시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얘기는 이 정도로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웹툰 엔터가 나스닥 상장했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웹툰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이게 국내에서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웹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웹툰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화 시장은 사실 일본이 제일 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다들 좀 많은 큰 시장을 하고 있는데 웹툰은 우리나라가 시초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웹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성장이 되어 있고 보급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결국엔 어디를 타겟을 했냐면 국내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률이 이제 작고 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시장을 타겟을 했거든요. 특히 일본이나 북미, 유럽 시장을 타겟을 했던 이유도 만화 시장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웹툰으로 조금만 전환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포션을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집행을 하고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자회사를 설립해서 좀 많이 M&A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에 봉착한 부분이 초반에 이제 빠르게 웹툰의 유저들을 많이 모객한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걸 결국에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P를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IP를 좀 공급하는 그런 관점이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2차 창작물, 뭐 넷플릭스나 그런 영상 창작물이 좀 더 흥행이 하는 시장이 좀 더 많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웹툰 쪽으로도 좀 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웹툰 쪽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치를 많이 달성을 했고 해외에서의 그러한 다시 한번 성장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시점인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뭐 IP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배포라든지 뭐 재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좀 이러한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률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버도 그런 관점에서 웹툰 쪽을 성장에 물론 성장률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익까지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은 됐지만 향후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둔화된 성장률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가 좀 제일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결국에는 매출을 이제 결국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는 거래액 성장이잖아요. 웹툰의 유저 숫자 MAU 지표도 중요하고 거래액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요구를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둔화된 성장률을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정리를 해주셨고 그 라인야후 관련해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최근에 최수연 대표도 뭐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일본 쪽에서 혹시 또 다시 강하게 나올까 봐 이거 우려된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분간은 그 리스크는 좀 사라졌습니다. 당분간은요? 근데 그게 왜 당분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언제 불거질지도 모르는 일이긴 해요. 이게 한번 불거졌던 일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일이 불거졌을 때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불거지는 사태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정부 쪽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 이제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밸류업 이렇게 일본 자체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를 좀 라인에서 이렇게 경영권을 이렇게 포기시키게 해버리면 사실 거기에 대한 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거든요. 일본 시장에 대한 좀 그런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도 한 발짝 물러난 건 맞는데
사실 그 전후와 비교했을 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좀 라인과 관련돼서 지배적인 위치가 좀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을 뺏긴 건 아니지만 예. 사실상 뭐 이사회 내에서도 어떤 소프트뱅크 사람들, 일본인들로만 구성되어 지금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향후에 봤을 때도 네이버가 좀 일본 시장을 타겟하기 위해서 라인의 지분을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를 향후에 내기가 이번 사태로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라인 매각과 관련한 리스크는 좀 많이 불식이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뭐 당분간은 좀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나오면 카카오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종목이고 기업이거든요. 현 시점에 가장 큰 악재가 뭐예요? 뭐 지금 총수 네. 없는 것도 그렇고 네.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도 이렇고 막 화나는 일들만 생기는 기업 같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공통적으로 네. 제일 고민이 되는 요소는 그것 같아요. 성장률 둔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네이버를 관점을 말씀드릴 때 네이버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을 이제 겪다 보니까 비용적인 통제를 통해서 이익률을 성장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는 그런 매출 성장, 그러니까 외형 성장하는 부분들을 네이버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외형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도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적인 부분을 좀 그러면 네이버처럼 신경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익을 챙기기도 단기의 이익률을 많이 끌어올리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네이버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컨텐츠 쪽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광고나 커머스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카카오는 본업인 이제 카카오톡을 활용한 광고나 커머스 쪽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쪽에서의 어떤 그런 매출 부진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 훼손으로도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적인 리스크들,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든지 어떤 사법 리스크도 좀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카카오가 외형 성장률, 콘텐츠나 본업에서의 외형 성장률을 겪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본질은 성장 둔화, 이 성장률 둔화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숙제가 카카오에게도 안겨진 건데 최근에 정 대표가 이 카카오톡이랑 AI 기반으로 해서 두 축으로 가지고 성장을 다시 한번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아까 외형 성장이라고도 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카카오톡 기반 서비스 기반이 많이 이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카카오톡에 막 이것저것 엄청 붙으면서 앱 무거워졌다 싫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로 시작이 되었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 기반의 결국에는 사업이라고 하면 광고나 커머스 쪽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카카오 내부에서 이익률이 가장 잘 나오는 사업 부문이 광고랑 커머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컨텐츠에서 그런 부진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양질의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카카오톡 기반의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카카오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향성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업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개편도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 탭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채팅방 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편하는 작업을 가져가고 있고 커머스 쪽에서도 아무래도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니치 마켓이잖아요. 선물하기 영역이라고 하는 니치 마켓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럭셔리한 그런 제품들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카카오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예. 사실이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앞서 네이버 할 때 AI 얘기했으니까요. 카카오의 AI 전략은 사실 잘 모르겠고 뚜렷하지 않게 느껴져서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느냐도 퀘스천 마크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는 챗봇과 관련된 AI 서비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톡 유저들이 제일 간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챗봇 형태로 AI 서비스가 출시되는 거고 아무래도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AI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광고를 타겟형으로 광고를 할 때 좀 더 유저들로 하여금 좀 더 서비스 질을 좀 높이는 방향성으로 AI가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생성형 AI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좀 수익성과 연관된 부분으로 작용되는 부분은 좀 적은 것이 사실이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만 좀 더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카카오가 향후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시름이 깊으신데 현 시점의 투자에 대해서 조언한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카카오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과거와 같은 좀 주가 회복을 단기에 반등을 노려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카카오톡을 좀 많이 중점을 두면서 광고나 커머스 쪽을 얼마만큼 잘 올려낼 수 있느냐가 좀 단기의 실적 부진을 좀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과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